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는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노드 간의 상호 데이터 공유 없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공유 없이, 쉐어드 나싱, 데이터 공유 없이 고가용성을 구현한 아키텍처입니다. 자, 고가용성 구현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샤딩 또는 파티셔닝 기술을 이용해서, 키워드 샤딩 또는 파티셔닝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 처리하는, 즉 데이터 공유 없이 데이터를 분할 처리하는 기법으로 데이터 메모리 등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정의가?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기술의 한 부분이고, 오라클의 RAC를 제외한 대부분의 DBMS가 채택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동적으로 자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동적으로 자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데이터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hared Everything과 Shared Nothing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hared Everything은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렇지만 Shared Nothing은 파티셔닝 기술 또는 샤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영역별로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Shared Nothing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Shared Everything이 가지고 있는 경합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큰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의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데이터를 영역별로 분산하고 상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용이하죠. 스케일 아웃은 계속 하드웨어를 추가하면서 사이즈업을 시키는 방법이죠.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노드의 별도의 이중화 구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파티셔닝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 서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중화하는 작업은 또 필요하다는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하분산입니다. 부하분산. 서버별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영역을 각각 서버는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Shared Everything이 갖고 있는 병목 현상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경합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 구성요소입니다. 아키텍처 구성요소는 마스터 슬레이브, 그 다음에 파티셔닝, 샤딩, 로드 밸런싱, 캐시, 그 다음에 HA, 즉 고가용성 아키텍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는 읽기 쓰기는 마스터에 구성하게 되고, 읽기는 멀티플 슬레이브에 구성해 가지고 읽기 부하 분산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의 마스터 슬레이브에 대한 구성 요소고요. 계속 이야기됩니다만 파티셔닝과 샤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역별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티셔닝과 샤딩하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레인지 파티셔닝, 리스트, 해시 파티셔닝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조인 이슈나 또는 수평 확장성을 고려한 샤딩을 적용할 수 있다. 로드 밸런싱은 서비스 부하 분산 및 서버 컨디션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게 되고, 지역성을 고려한 로드 밸런싱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는 HTTP나 로컬 캐시, 그 다음에 글로벌 캐시, 프락시 적용을 해서 즉 부하분산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HA 아키텍처는 액티브 스탠바이, 멀티플, 뮤추얼 테이크오버, 그 다음에 컨커런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가용성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그 다음에 뮤추얼리 테이크오버, 그 다음에 컨커런트 방식. 이 세 개는
고가용선 설명할 때 또 하게 될 거고요. 장애 유형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한 구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